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편에서 증언했던 같은 반 친구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원단체는 고소를 당한 교사가 허위 증거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중학생 A양의 부모는 지난해 담임교사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증언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아동보호 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증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허위 증언이었다며 교사에게 사과했고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신고 초기 학생들의 진술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에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수정되었습니다.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결국 법원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지난달 보안 수사를 이유로 다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동료 교사 8천여 명은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의 실제 기소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삶의 의욕도 가르칠 용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건 당사자인 교사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신과 사명을 갖고 생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지도가 정서적 학대이고 더 심하게는 성폭행이 되고 더 꼬여서 코와 귀에 걸어 폭력이 되어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범이 되어버립니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국회, 교육부, 경찰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변호인 측은 CCBB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더 이상 전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